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좋은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놀라운 기쁨을 우리들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는 학문의 발전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 발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타인의 연구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자신이 발견한 개인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발견한 이런 내용과 병행하게 됐을 때 이것은 상승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연구하는 것을 무조건 배타하고 또 본인이 성경 연구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것은 때때로 독선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의 연구한 내용만을 의지하고 스스로 성경 연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발견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접목시켜서 성경을 연구하게 됐을 때 우리는 진리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해서 다른 사람이 연구한 것을 굉장히 의존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의도하는 바를 그냥 분별 없이 이렇게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 태도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옳지 않은가 또 내가 지금 연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러한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남이 한 성경 연구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학자나 그 다음에 이러한 교사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러한 책들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일방적으로 그러한 분들의 의견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암만 유명한 학자나 박사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문맥을 무시하고 얘기하게 됐을 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훌륭한 책 또 훌륭한 저자 훌륭한 학자라든가 박사들이 쓴 이러한 책들을 보게 됐을 때 이것이 과연 옳은가 또 옳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 성경 연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개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겨우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과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분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게 됐을 때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고 하면은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와 더불어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선택된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연구의 목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때 시대에 읽는 분들에게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그때 시대에 쓰셨는가 이런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를 벗어나서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로 빠지지 않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연구하려고 하는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바로 성경 연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바로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그 본문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러한 올바른 관찰을 통해서 올바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올바로 해석된 이 본문은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때 시대의 청중들 또는 독자들,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찾게 됐을 때 이것은 과거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때 시대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었다라고 하고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올바른 적용으로 말미암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성경 전체에 대한 독자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성경 연구는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대로 적용하고 성경 전체에 대한 그러한 개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게 됐을 때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세계관, 이 세계관은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세계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유교적인 문화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이러한 문화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 때부터 이러한 세계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세계관을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유교적 세계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교회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유교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윗사람을 공경해야 하겠죠. 그리고 효도를 해야 되겠죠. 유교에는 좋은 내용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하고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유교적 세계관은 통치자의 위주로 통치자를 위주로 설명하는 이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위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실제 옛날에는 여자 이름도 부르지 않았죠. 그죠? 누구 댁, 누구 엄마, 또 어떤 가정 이렇게 해서 여자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유교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봤을 때 유교적인 어떤 세계관은 이 기독교 세계관에 이렇게 접목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바로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유교적인 세계관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함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인 성경 연구에 대한 놀라운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인적인 성경 연구는 일반적으로 관찰과 해석과 적용의 관계로 연구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귀납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관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이 본문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관찰 과정을 지나서 이제 두 번째 관찰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해석은 내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까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포커스가 되어 맞춰져 있는데 중점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잘된 관찰을 이제 하고 나서는 이제 해석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좋은 관찰을 통해서 좋은 해석으로 넘어오게 되면 좋은 해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올바른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에게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자, 내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고 있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세 번째 적용에서는 지금 나에게 그러면 이 본문은 어떤 의미인가?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관찰을 통해서 온전한 해석을 할 수 있고 온전한 해석을 해야지만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잘못된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교리라든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지만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게 만들게 되고 또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건강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관찰을 통해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순서대로 먼저 이 관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관찰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관찰의 중요한 목표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옳게 찾게 됐을 때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해석하게 됐을 때 올바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이면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게 됐을 때는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됐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그것은 보편 타당한 진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잘못된 교리와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적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잘 올바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게 되는, 결국은 이 성경이 주가 돼야 되는데 성경이 주가 되지 못하고 자기가 얘기하고 주장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주가 되고 자기의 신앙을 지지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은 참조물로 전락하게 되는 이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단적 교리를 가지게 되는 이러한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성경을 옳게 해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관찰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찾는 데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고 그러면 이 본문 가운데서 얘기하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교훈은 무엇인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찾는 것이 바로 관찰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육가 원칙을 많이 사용하죠.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뭐 왜, 어떻게,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육가 원칙을 통해서 실제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자, 이러한 원리가 똑같이 성경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관찰의 목표라고 말씀드렸죠. 자, 성경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서사문학과 그리고 교훈문학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서사문학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사건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서사문학이죠. 대표적인 게 창세기입니다. 자, 이런 서사문학은 보편적인 진리가 분명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기본적인 원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사건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보편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원리화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한 신약에 있는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이 서사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로 밧세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밧세바가 목욕을 하게 됐을 때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밖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밖에서 목욕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무슨 목적이 있는가? 유혹의 목적이 있지는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본문 말씀은 실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건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실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영적인 진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을 초월합니다. 문화를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요. 철학적인 사고 자체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편적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저희가 예로 하나 드린 이 바세바의 사건은 이 사건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보편적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그렇지만 이 교훈 문학이 또한 있죠. 대부분의 교훈 문학은 이제 서신서들이 신약의 서신서들이 교훈 문학이죠. 근데 이 교훈 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창세기라든가 또 같이 예로 살펴본 바세바의 이런 사건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한 구절 한 구절 또 문맥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훈문학과 서사문학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편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 그 찾는 것이 바로 성경,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취지인 것입니다. 자, 원리화라는 의미는 바로 초시간적이고 초문화적인, 다시 얘기해서 시간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는 것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서사문학, 다시 얘기해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내용에서 원리화를 시켜서 오늘날에 적용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특정한 사건을 임의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러한 해석을 우화적으로 해석한다고 얘기를 하죠. 또 이러한 해석을 영적으로 해석한다, 영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화적 해석과 영해 이것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서사 문학에는 영적인 원리, 즉 시간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화적 해석을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영적인 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교훈 문학은 그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찾아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서사문학, 다시 해서 이야기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영적인 원리가 어떤 것인가를 찾는 그런 그 훈련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예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것은 서사문학이기 때문에 다시 해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적인 의미,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서신서는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이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어떤 원리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진리 요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사문학,
다시 얘기해서 이야기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읽은 대로 이 가운데 이 요셉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용서예요, 용서. 이렇게 읽어본 대로 여기는 지금 용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용서가 실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은 요셉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용서하기가 정말 힘든, 가족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힘든 환경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요셉이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마음에 있는 그대로 진정을 가지고 이렇게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용서고 마음으로 하는 진정한 용서는 무엇이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는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을 찾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예요. 누가 한 것이죠? 요셉이 한 것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진정한 용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로 바로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또 20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무엇인지 요셉은 철저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소 진정한 용서는 본인이 노력하고 자신의 어떤 그 뛰어난 그런 어떤 도덕심으로 그리고 어떤 그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진정으로 보여주는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이것을 요셉은 철저히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사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사건을 읽고 그냥 영적인 의미, 어떤 영적인 원리를 찾기 전에 그냥 내용만 이해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특별히 창세기 50장의 이 내용을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선택하셔서 여기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의미,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그 의미가 분명히 이 본문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로 이해하게 됐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바로 이해하게 된 요셉은 바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들에게 용서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관찰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게 되죠?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적인 원리를 더 확장시켜서 연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구한 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오늘날 독자들에게 또는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보시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연후에 40절에 가서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분명히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표적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어떤 표적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렇게 질문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그 질문의 의도는 의도에 맞는 답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온전한 대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으셨겠죠. 이들의 질문 가운데 뭐냐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표적, 가장 중요한 표적이 무엇인지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적 중에 가장 중요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러한 표적 보여주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원하는 그 표적을 그들이 원한 대로 보여주진 않으셨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최고의 표적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방금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38절과 40절까지의 말씀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인자도 밤낮 사흘에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질문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표적, 최상의 표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은 뭐냐면 진정한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표적은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의 한 본문을 한번 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금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그 이야기체, 그 서사문학에 속해져 있는 내용을 성경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것도 사건 맞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그냥 이야기로 이해하고 그냥 이야기를 알도록 단지 그러한 단순한 목적을 위해서 이 말씀을 그 많은 사건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기록하신 것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이 나와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곧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똑같지는 않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이전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본 대로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영적인 통찰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순종했죠? 바로 순종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다시 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주님이 부르셨을 때 누구도 주저하지 말고 바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든지 언젠가든지 주님께서 부르시게 됐을 때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바로 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관찰과 그리고 해석과 그리고 이런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올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관찰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원리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자, 서사문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연습해 본 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본문을 읽게 된다면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어떤 특별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또 영적으로 어떤 내면의 깊은 것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사람을 위해서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특권적인 계층만을 위해서 이 본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교훈을 찾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약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원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을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석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렵게 발견되어지는 부분,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해석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특별히 서사문학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것을 찾기 위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원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찰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세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한 단어 그리고 그 단어들로 이루어진 구절 그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관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문에 없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이 성경 본문 가운데 또 서사문학 가운데 내용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즉 영적인 교훈, 기본 원리인 이런 원리를 떠나서 그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 뒷면에 있는 어떤 영적인 심오한 원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때 시대의 성도들에게 또 그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시대에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때 시대에 처음 말씀하신 그 의미를 바로 찾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성경을 한 단어 한 구절 정확하고 자세하게 관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없는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것을 없는 것을 말하려고 했을 때는 실제는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그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그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다시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찾아내라고 이렇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무엇을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비중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관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본인이 믿고 있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주 본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주 본문이 되고 성경은 결국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참고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본문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일부러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독자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믿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사용한 그 믿음이 똑같이 귀신에게도 사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관찰을 하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와 여기서 귀신이 사용하는 이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은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믿고 떠는 데까지는 가지만 그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들의 믿음은 머리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적으로만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에 믿음이 나오게 됐을 때 그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관찰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관찰한 것으로부터 올바른 결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관찰을 할 때 자세히 관찰을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잘 자세히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올바른 결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지명이 나와요.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게 된다면 올바른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순차적으로 지경을 넓힌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증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가까운 데부터 먼 곳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자세히 관찰하는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결론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